안녕하세요. 소담합니다. 아, 요건 너무 예쁘죠? 어떻게 보면 풍로초 같기도 하고. 그런데 풍로초가 아니라 요거는 신은간초입니다. 일반 은간초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신은간초라고 해서 꽃이 더 이렇게 좀 뭔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 품종인 듯 합니다. 이렇게 토종 사장님이 저에게 주셔서 또 이렇게 예쁘게 심어 보려고요. 은간초 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다 키워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은간초가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도 또 키울만 하면 물웅병으로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을 제때 못 줘서 말라서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오늘 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심으시면 꽃을 길게 오래 볼수 있답니다. 물웅병 없이 건강하게 은간초 키울 수 있는 방법 함께 보세요. 제가 토종 사장님이 저에게 선물해준 신은간초입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상토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상토를 털었어요. 이게, 요 꽃을 오래 보고 싶으면, 이게 지금 다 상토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 가득, 상토가 여기에 하나 가득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분이 이렇게 커요. 큰 화분에 있던, 신은간초를 뽑아서 완전히 털지는 않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렇게 털었어요. 밑에 보세요. 아주 그냥 얘네들이 요게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다한 가지 가지 이렇게 해서 띄어서 심어도 되지만 요거는 이렇게 무리지어 있어야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다 털지 않고 한 4분의 1 정도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요. 요거는 물도 좋아하지만 또 배수도 잘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물이 저장하고 있으면 지금 요거 상토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흙들은 아주 배수가 잘 되게 그래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을 거거든요. 이렇게 심을 거고. 지금 흙은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야생을 심고 남은 흙에다가 지금 밭을 재활용을 쓰는 거예요. 지금 화분갈이를 하면서 야생화에서 온 화분들은 보면 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흙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심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이태리골도 섞여 있고, 요게 아주, 물웅병도 안 생기고, 이렇게 배수도 잘 되고, 요게 아주, 통풍 잘 되게, 통기성이 좋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태리골이. 그래서 조금 섞어줬고요. 이렇게 난서,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재활용이라서, 이렇게 섞어줬으니까, 중간중간, 요런 큰 돌들이 있으니까, 통기성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물 빠짐 아주 좋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예쁜 사장님이 어떤 다른 고객이 이거 사갔다가 이걸 키울 자신이 없다고 다시 되돌려 보냈대요. 그래서 약간 시들시들 했는데 물을 줘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 아이예요. 처음에 올땐 그래서 아주 형편없었는데 요거를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요거보다 더 털어줬어요. 흙을 더 털어주고 아주 재활용 흙이랑 요거는 그냥 마사토하고 재활용 흙만 섞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계피가루 좀 섞어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끝들이 다 말라가지고 제가 싹 잘라줬어요. 싹 잘라주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싹 이발을 해줬어요. 요거 하얀색, 이게 지금 반, 한 3분의 1 정도는 요런 하얀색이에요. 하얀 운간초랑,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운간초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하얀색은 그래도 좀, 싱싱해서 제가 요거는 잘라주지 않고, 요 빨간색만 아주 한번 이발을 싹 해줬는데 지금 꽃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얀색, 그냥 놔뒀던 하얀색보다 빨간색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야생화 심고 남은 흙과 재활용 흙을 섞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뿌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주 뿌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베스층을 되게 높게 했어요. 베스층을 이것도 재활용 난석이랑 마사토랑 또 이런 이태리볼 이렇게 짜투리들 이렇게 해서 좀 베스층을 좀 높게 쌓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넣고 이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스는 아마 엄청 잘 될 거예요. 너무 또 흙이 없으면 이게 또 너무 금방 또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흙을 많이 담아줘야 돼요. 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 나중에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흙을 넣어주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심을 때도 위에 동그랗게 흙을 올려주고 난 다음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만 살짝 이렇게 파주면 흙은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운간초를 그냥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조금은 털어줘야 이 아이를 길게 볼 수 있더라고요. 얘가 물을 완전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좋아하면서도 배수가 아주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심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이게 또 물이 고프면 금방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트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저면 간수 물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살짝 물 닿게 해서 오래도록 꽃을 봤거든요. 근데 여름에 오니까 금방 물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길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심어봅니다. 이거를 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놓을 수가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제가 가운데 아까 흙을 너무 많이 넣어서 가운데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흙을 넣었어요. 요거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되게 흙 넣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었는데 얘는 가운데 구멍을 파고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신운간초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머물 수 있네. 이렇게 물이 바로바로 배수될 수 있도록 어때요? 물이 여기 머물지 않죠? 바로바로 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심어줘야 돼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어때요? 배수 잘 되고 있죠? 운간초도 이쁘지만 신운간초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운간초 꽃이 꼭 풍로초처럼 꽃이 그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신 운간초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저는 항상 요거 미름을 치즈 같은 거 이렇게 항상 마무리로 미름을 이렇게 뿌려준다. 지금 조금 제가 괴롭혔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피 내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병충해 혹시라도 균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신은간초, 요거는 기존의 은간초. 이렇게 예쁘게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 흙을 다 털지 말고 한 절반 정도만 털어내고 하셔도 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연탄가리식으로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심어주셔도 돼요. 까다롭지 않고 정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은간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은간초, 요거는 신은간초. 정말 예쁘죠? 요게 지금 제가 베란다, 안방 베란다에 놨더니 햇빛 따라서 이렇게 꽃이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그늘에다 놔뒀다가 흙을 완전히 털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이틀, 2-3일 정도는 그냥 반 그늘에 놔뒀다가 이렇게 햇빛에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신은간초 이렇게 키우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은간초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요 아이 신은간초고요. 이건 그냥 일반 은간초잖아요. 신은간초 심을 때 요 아이는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꽃이 없었잖아요. 요 하얀 꽃만 서너 개 있었고 요 꽃이 없었는데 지금 한 달, 요거 자른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꽃이 더디게 피긴 하더라고요. 근데 더디게 피지만 소복하게 피지는 않았지만 지금 꽃 봉오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어주니까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신은간초 꽃필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요게 은간초 꽃핀 거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꽃볼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또 나중에 꽃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지금 키우면서 제가 그냥 물을 계속 자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면 간수를 계속, 물을 마르지 않도록 제가 저면 간수를 하면서 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요거는 물이 마르면 물마름을 하면 금방 시들해지고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저면 간수, 항상 요 밑에다가 통을 하나 마련해 놓고 저면 간수를 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은 요 아이를 물 마르지 않도록 저면 간수를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밑에 배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그냥 흙을 한 게 아니고 마사토를 한 게 아니고 난석을 높이 배수토를 높이 쌓아줬어요. 그래서 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면 간수를 해도 이 아이가 무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은간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크는 모습 또 예쁜 사장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님들께 이렇게 자랑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은간초 이렇게 키우는 방법 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고님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축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